무조건 싱겁게 먹는 습관 오히려 독된다.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을 때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너무 싱겁게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음식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너무 싱겁게 먹으면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영양소를 제한적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실조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은 오히려 식욕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맛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체내 영양소가 부족해져 식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. 따라서 식사를 할 때는 싱겁게 먹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의 소금과 조미료를 이용하여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하고 즐기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것입니다.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고 즐겁게 식사를 즐기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싱겁게 먹는 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맛과 양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